제약 담배 제약 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라이라이라이라 시스쿤바 배제학당 시스쿤바 라이라이라이라 시스쿤바 배제학당 시스쿤바 둘 셋 안녕하세요. 사진 이선영입니다. 두 분은 많이 친해요? 서로? 저희요? 완전 그냥 네. 비즈니스? 찌룩 선생님 댓글 보니까 막 배제... 찌룩님이나 해야 되나? 찌룩 선생님 아, 나이 들어 보여요? 찌룩님 댓글 보니까 배제대학교 기독교 학교인가요? 질문 되게 많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채플관이 있는 이유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채플을 들어야 한다는 거. 의무적인 거 치고 진짜 재밌어요. 너무 진짜 크다. 와. 드라마 찍을 만하죠? 와. 자리가 자유롭게 배정이 되는데 항상 모든 학생들은 맨 뒷자리가 걸리길 바라요.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 맨날 목사님이 불러주시는 노래가 있어요. 아멘. 저희 학교 이름도 고종황제께서 화사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영문 표기법이 지금처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파이 차이로 썼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P도 E. 맞아요. 맞아요. 저희 P예요. 아, B 아니에요. 아, 진짜 나이감 못하고 귀엽네.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학식 어떠냐고. 저희 학교 진짜 맛있는 게 있어요. 라면. 하나는 기숙사 건물이에요. 예쁘죠? 예쁘죠. 배제 국제 언어생활관 건축상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브로슈어 촬영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찍으면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바로 제가 찍었죠. 재연 한번 해주세요. 연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방패 모양이 스탠포드 대학 맞죠?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셔가지고 방패 모양이에요.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배제 대만 쓰는 건 아니죠? 배제 학당 소속은 다 이 로고를 써요. 짜잔 이렇게 웹툰 단행본들 또 다 막 신간 계속 들어와요. 이거 신책본 같이 혹시 이런 책을 골랐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 돈스? 돈스 그냥 경영할 거라서 돈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가 열려요. 여기는 그냥 컴퓨터, PC 카페. 분실 이렇게 다요? 아, 그냥 각 학과별로 사용하는 컴퓨터실은 또 따로 있긴 해요. 저희 설립자 진짜 그 앞편제로 선교사님이 진짜 멋진 말 하신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두고서 외국인들 말을 쓰냐 라고 하셔서 저희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 문법을 만드셨죠. 아, 주시경 저분도 배제학당 나왔어요? 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실제 항공기 모형을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진짜 항공기에 화장실을 떼온 거래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불도 켜지고 우와. 안에 변기랑 세면대까지 다 있어요. 안녕. 문이 없는 학교는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실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애기 다들이 9살 유치원. 수업하고 있으면 애기들 웃음소리가 엄청 들려요. 맞아요. 실습이나 봉사 같은 거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주로 많이 가곤 합니다. 와, 실습실입니다. 실제 어린이 유치원 차가 꾸며놨어요. 찌룩 어린이 어서 여기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무슨 소리 안 들려? 들려요. 얘들아 안녕. 난 사랑이라고 해. 이렇게 합니다.
실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유아 역할을 겸직해요. 아, 그렇구나. 이 수업 하나가 만약에 과학 수업이면 매주 오늘 한 명은 언니가 선생님이면 나머지 싹 다 유아, 그리고 내일은 제가 선생님 싹 다 유아, 이런 식으로 계속 실습을 해요. 그래서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들어가면 됩니까? 네. 아, 저희 학교에는 특별한 버스가 있습니다. 안 가봤다면서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서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여기 VR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릅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구속했다. 대제대학교로 오세요. 1박일 아니야? 아, 적응 안 돼. 학교가 뭔가 저한테는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어, 진짜요? 이제 그 착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야, 선생님이 홍보대사들 왜 이렇게 착한 애들만 있냐고 다른 학교에서 칭찬 듣고 왔었어. 그래요? 저희 인성이 거기까지 소문났나 보네. 현미쌤에 소문내고 있었어. 홍보협의. 뻘뻘뻘.